자, 집도이, 이국종 집도이가 오늘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.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다.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말 정도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다. 이런 희망적인 또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강병규 기자. 예. 야, 저는요, 사실 이렇게 긴 기자회견, 3시간 정도 했다고 했는데요. 그렇죠. 이국종 집도이 도대체 그냥 좀 격앙돼 있던데요? 그게 뭐가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던 걸까요? 뭐예요? 예, 카메라 앞에 선 시간과 이제 뒤에서 기자들끼리만 얘기한 시간에서 총 3시간 정도의 브리핑을 했는데요. 이제 기자들이 이제 사실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계속 기자회견을 챙겨야 될 정도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격정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. 맨 처음에 이제 북한군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이제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병상 부족한 거 그리고 이제 노동 여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거진 본인에 대한 그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등의 자괴감. 이런 기분을 좀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예. 현장 기자가 실제로 이제 가서 좀 보니까 특히 가장 많이 흥분했던 게 본인에 대한 그런 인권 침해 부분이랑 그 중증 외상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예. 의사들에게 그런 인권 문제가 더 씌워져서 욕을 먹는 그런 상황. 특히 그럴 때 목소리를 많이 높였다고 예, 한번 하더라고요. 들어볼까요, 직접? 예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이국종 교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최근 며칠 동안 벌어졌던 그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저희 병원장님께서 굉장히 격노하셨고요. 제가 그저께도 병원장님실에서 2시간 동안을 불려가 있었고 어저께도 한 1시간 반. 저번에도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게안 되는 전화기 블랙베리를 쓴다, 블랙베리. 그 이유는 다른 데 신경을 조금이라도 안 쓰고 가능하면 환자분한테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정말 그 환자의 인권을 생각하신다면 의사들이나 하다못해 병원장님이야 이분들 화나갔으면 굉장히 안 좋단 말입니다.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거기 잡혀있으면 그게 환자 인권을 진짜 깨는 겁니다. 저도 이런 상황까지 온게 굉장히 자괴감입니다. 네, 뭐 이국종 교수 얘기를 들었는데 자괴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.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?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지 자괴감이 든다, 뭐 이런 네, 얘기 그럼요. 됐었는데요. 자, 그런데 노원지 기자, 이국종 교수가요 병원장한테 막뭐 호출을 받아서 불려가서 막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데 이게 싫은 소리를 왜 듣는 거예요? 좀잘 사실은 모르겠네요. 오늘 기자회견을 다 소화를 하기는 했는데, 어쨌든 오늘 이게 잡힌 기자회견이라서 한 거지만, 예. 병원장이 이걸 좀 취소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요? 기자회견을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이게 외신 기자도 앞에 와 있고 실제로 CNN 기자의 질문을 받아서 영어로 답을 하기도 했었는데 외신 기자까지 불러놓고 이렇게 취소라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예. 얘기까지 할 정도로 병원장과 병원에 대한 불만도 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 네. 좀 얘기를 이제 찬찬히 좀 얘기한 것들을 좀 들여다보니까요. 예. 일단은 뭐 본인이 어떤 진료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의료계라든지 정치계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원장은 사실은 조금 논란을 좀 키우는 거를 좀 우려했던 것 같고 이국종 교수는 실제로 자신에 대한 어떤 이제 병원 측에서의 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좀 드러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